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한달한달 지나면 지날수록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룹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고 계시는 그룹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또 제가 이제 모이기를 힘쓰자 했더니 장로님 권사님도 오셔서 이 담임 목사를 모셔가기 위하여서 막 차에서까지 막몇 시간을 주무시면서 이 헌신하심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썬데이 크리스천 기억하면서 그 여덟 교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몇몇 성도님들 명찬 성도님 비롯하여 좀 일터에 계신 분들 계시고요. 또 우리 제주도 부부 임지연 자매님과 박대한 형제님은 지금 링링으로 인하여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상 보고 있을 텐데 그 고립된 섬 사람들이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제주도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태풍 가운데 또 어제 보니까 저도 오늘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무섭더라고요. 요 앞에 막 이만큼 무거운 막 판때기도 다 날아다니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을 진동했었던 어마무시한 급한 바람이 이 교회 가운데 불어오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약간 긴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또 제주도에 계신 그 형제 자매님도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구절이 기니까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합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시작. 곧 영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교회 is 몬들. 장로님이 물어봤었어요. 몬들이 뭐냐고. 근데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이라고. 장로님 이렇게 젊은이들을 꿈꾸는 교회에 있는데 그런 걸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교회 is 몬들은 장로님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묻는 어린이들의 방식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옆에 있는 임수아 자매께서 깔깔 웃으면서 목사님도 모르고 계셨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말이냐? 그랬더니 제가 알고 봤더니 이 교회 is 몬들은 저는 교회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 줄 알았더니 교회는, 여기 헐 나오죠? 헐 나옵니다. 교회는 뭐 해도 괜찮아. 그래서 교회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말이래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일단,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테리님 혹시 아셨어요? 이즈 몬들이 뭔지 아셨습니까? 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만 몰랐던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꼈던 것은, 인간의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뜻이라 한들 오늘 설교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결국 결론은 뭐냐?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교회 is 몬들, 교회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는 목도함과 동시에 청년 사역을 하겠다는 목사가 이거 큰일 났구나라는 마음과 동시에
또한 동시에 안 하던 짓을 하지 말자라는 귀한 이 결론을 얻는 오늘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저 제목이 맞는 거예요. 그럼 또 돌아와서 결국 교회가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교회에 미쳐있는 자라고. 저는 교회가 너무 좋다고. 교회만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된다고. 그래서 어제 막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막 흥분해서 막 원래도 소리를 지르지만 막 소리를 힘껏 질러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교회를 탄생케 하신다. 성령의 숨결이 이곳에 불어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럼 묻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교회가 뭔데 임 목사님은 저렇게 흥분하는가? 도대체가 교회가 무엇이기에 임 목사님은 교회 이즈 먼들이라는 정말 저 말까지 틀려가면서 청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만 흥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본문에 보면요, 교회에 미쳐있는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왜 하느냐? 오늘은 여러분 설교가 굉장히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같은 설교가 좀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탄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이 정말 수천 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태초 전부터라 그랬죠. 영원 전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간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타오르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몇 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 교회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가 이것이구나. 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장착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마치 우리가 앞으로의 수개월에 교회에 대해서 배워나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메시지일 수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바울이 흥분했다라고 말하느냐? 오늘 이 19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구절 동안에 비밀이라는 말을 바울이 세 번이나 선포합니다. 보세요. 오늘은 좀 성경을 펴놓고 계속해서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고 비밀을 선포하고 있고 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서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위대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기독교라는 이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비밀, 그리고 바울의 비밀도 아니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었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상했겠지만 결론문도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속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무엇이었겠어요? 뭐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왔겠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바울은 지금 이 비밀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또 성령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던 것이 교회다. 새로운 숨결을 교회 가운데 예수의 몸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이 비밀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세 번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영어 성경에서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 우리가 영어 단어 미스테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미스테리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둡고 뭔가 되게 모호하고 막 은밀하고 어두칙칙하고 이런 감정이 영문 모르는 단어 같고 미스테리해, 정말 미스테리야 라고 말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발음이 비슷하죠? 많은 영어 단어들이 실은 이 헬라어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데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스테리와는 분위기가 다르고 뜻이 다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미스테리온은 아직도 비밀이기는 하지만
막 뭔가 안 보여주려고 밀착 호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은 공개된 비밀을 말합니다. 여전히 비밀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누구에게 공개된 사실, 그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은 결국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전수받은 진리, 어떠한 사람이 전수받은, 임파테이션 받은, 임파트한 진리라는 뜻이 바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경 어디에도 영적 엘리트만을 위한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나에게만 계시해 주신 계시야, 이거 나만 알고 있어, 다른 목사님들은 아무도 몰라 라고 말하는 사역자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계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꾸짖으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만 계시한 계시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드러내셨어요.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록됐죠. 그래서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드러난 진리, 이것이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드러난 진리, 보여진 진리, 이것이 바로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개된,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비밀이 무엇인가, 계시된 진리가 무엇인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는가 알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저와 함께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 비밀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으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신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세대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세대에게 알리셨다는 거죠. 우리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으셨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또 3절을 보세요. 바울에게도 계시를 통해서 알리신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계시된 비밀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세요. 그 비밀은 또 무슨 비밀이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래요. 그리스도의 비밀. 너무 알고 싶은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계시하기 원하시는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도 이 계시를 받으면 알리려고 하는 비밀이라고. 그럼 그 비밀이 무엇이냐? 드디어 짜잔, 공개된 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 권속이 되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서 연합한다는 것,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걸 읽으면서 그냥 고개를 그렇구나 마냥 끄덕이면 안 됩니다. 왜냐?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세요.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다른 세대에게 알리지 아니한 비밀이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감추어졌던 비밀이야?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냐? 구약 이곳 저곳에서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봐도 뭐라 그래요? 너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나의 나라가 되겠다, 복을 받겠다라고 말했고, 메시아가 열방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라는 예언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이게 무슨 비밀이었어? 이게 무슨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어? 목사님 지금 성경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다른 세대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었던 비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애 3 기간에서조차도 말씀으로 말씀하셨지만 교회들에게 온전히 계시되어지 않았었던 이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유대 국가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이 다른 세대에게 알리지 않은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왜 베드로 사도라든지 다른 1세기의 사도들이 예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 열방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고민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세 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야 베드로가 이방인을 구원하러 갑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왜 그랬었다라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했는데 저들이 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을 저토록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하지 않았을까? 그게 무엇이었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 우월주의가 있어서? 우리 유대인만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 성경 읽으면서 질문 안 한다. 그들이요, 이방인을 유대인 우월주의로서 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임받을 자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방인을 구원하러 가지 않았느냐? 그들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들이 해석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성경적으로 해석할 시간 없지만 나중에 이제 이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연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원받는 그날에 모든 이방 국가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때에 예수가 이 땅에 임하사, 그들은 이제 예수가 아니었죠. 베드로에겐 예수였고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사 온 열방이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 앞에 부복하고 엎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효과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효율적인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그것은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이 온전히 구원받는 그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던 것이에요. 왜 이것이 유대인 우월주의로 인하여서 복음 전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1세기 교회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들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서 찾아오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도. 그러나 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쓸데가 없는 일이었고 효율적이지 않은 일이었고 굳이 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하루빨리 구원받아야,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자신의 때에 예수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또 퍼져있는 열망에 퍼져있는 유대인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께 돌아오면 열방이 구원받을 거야, 온 나라가 주님께 돌려질 거야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유대 국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이방인들을 다 구원해서 그 국가 안으로 들어오게 할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1, 2, 3장을 앞에서 쫙 보지 않았지만 2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 세 사람, 너희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새롭게 창조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 교회라는 공동체를 내가 창조할 거야. 교회라는 공동체를 내가 만들 거야. 그리고 그것은 나의 가족이 될 것이고 나 예수의 몸이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역사하고 일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비밀을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6절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바로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비밀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는 뭐예요? 교회의 몸이 됐다는 거죠. 몸이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비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으로 전해졌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해졌대요. 이 구절이 왜 어마무시한 구절이냐? 바로 이 6절에서 바울은 비밀과 복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창조되는 것, 교회가 창조되는 것을 복음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정으로 받은 자,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 교회의 계시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들에게 계시되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과 4절에서는 이 비밀이 자신에게 전해졌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하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네가 내가 그전에 기록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되게 된 것, 그 계시, 그 비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7절과 8절에서는요, 이 복음을 나는 전파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신이 계시받은 비밀이 자신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전해진 것은, 이 비밀이 계시로서 내게 전해진 것은 오직 하나, 이것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선포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정신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사도적인 교회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한 그 계시적인 선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혈과 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오, 누가 알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의 비밀에 대한 계시가 임했을 때, 그가 그걸 선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위에, 그 계시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도적 제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복음으로 구원받은 개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받은 각 개인들이,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태국인이든 인도인이든, 개인 하나하나가 한 세 사람으로 새 창조를 받아 교회를 이루는 것, 이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도적인 복음, 사도적인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사도적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8절과 9절을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윗구절에서 3, 4절과 7, 8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사도적 제자들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이 계시, 이 비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그 비밀이 드러날 수 있어, 그들에게 계시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그걸 계시를 봐서 너희들도 전파해야 돼 라는 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천지 창조 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성령을 통해, 성령의 급한 바람을 통해 새 창조를 바로 교회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들의 연합된 공동체, 교회를 지금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인가?
바로 10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이는 10절에서 대답해주고 있죠. 이게 비밀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비밀은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어둡침침하고 남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 같은 비밀이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아주 가시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비밀인 교회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가 될 때에 너희들을 보고 라고 했죠. 가시적으로 너희들을 보고 누가 내가 하나님께 보낸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비밀을 감추어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온 열방 가운데 자신의 비밀을 떡하고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아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영적인 존재들에게, 천사들에게, 온 우주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복음주의 영국인 신약학자인 존 스토트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것은 옛 창조를 통해서다. 이 옛 창조는 바로 창세기에서 이루어졌던 만물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것은 옛 창조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를 천사들에게 또 온 우주에 계시하시는 것은 새 창조, 즉 교회를 통해서다라고 존 스토트는 말하고 있어요. 온 우주 영적 존재들에게 11절에서는 더더욱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을 온 우주 또 영적 존재들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통로가 무엇이다? 교회이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지금 에베소서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온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사들은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천사들은 지금 우리를 보면서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하면서 내가 천사라고 해도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같이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능력 있고, 천사는 능력이 있잖아요. 영적 존재이고 육적인 제한 리미트가 하나도 없고, 아니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 되는데 말도 안 들어, 맨날 죄지어, 치고받고 싸워,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죽어도 안 해. 하는 저 인간이라는 놈들을 만든 것도 이상해 보이는데, 아니 인간이 또 실패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 실패하고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접기는커녕 이제 그들을 통해 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을 가르치시겠대요. 천사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복음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각종 지혜를 천사들에게, 귀신들에게,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교회를 드러내심으로써,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를 비롯하여 수많은 신약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천사들의 신학교는, 천사들의 대학교는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기 원하십니까? 말로써 한 영혼 영혼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행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가장 가시적으로,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가장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 계셨던 비밀의 계획, 비밀의 경륜을 우리는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복음을 더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신이 그의 비밀의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계시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주어진 비밀이라고 말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6절에서 했지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십니까?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미스테리오는 숨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계시해 주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더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받은 비밀을 내가 전파하는 것이, 알리는 것이 나의 특권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이다,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든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하든 굶주리든 헐벗든 자기는 그것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권임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사도적 제자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경의 중심인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교회 안에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이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이 온 열방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온 천사와 귀신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정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개인주의 복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각 개인 개인을 구원하셔서 결국 교회를 탄생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속에 감추어진 목적인 것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갱신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에서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교회보에 못 미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황당해하더라도 교회를 안 버리고 있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버릴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성도가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자면 교회가 그러한 어떠한 중심이 되고 있나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결론 지을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역사는 히즈 스토리다,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이 역사를 세워나가는 것 같으나 그 인간의 역사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요, 어떠한 왕이 아니요, 제국들이 아니요, 돈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이야기라고 믿는다면 한번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우리 한글 성경에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면 그게 더 가까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계획하신 목적이 있대요.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 있대요. 9절에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래요. 경륜이란 말은 플랜,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 비밀이,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 영원부터 계획하신 비밀의 경륜이래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획하신 목적과 이 비밀의 계획이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5절에 보면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는데, 11절에 보면 그 비밀이, 그 영원하신 목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전부터 감추어졌었던 그 비밀이 구약의 사도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온전히 알려지지 않았었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요,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을 그들은 부러움의 눈길로, 질투가 아니겠죠, 축복하는 눈길로 지금 허다한 증인의 구름에 무리가 되어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할아버지가 아마 하늘에서 그래 내가 예언했던 게 저거구나, 엘리사 선지자가 위에서 보다 내가 예언하고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뜨거웠던 그 열정,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마음, 그게 교회였구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전투에 나가라, 교회여 전진에 나가라 라고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하신 이 영원한 목적, 영원 가운데 실현하신 그 신적인 계획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피조물의 인류의 공동체, 교회를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요, 태초부터 아주 인간 창조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하나 된 그의 사람들, 그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희가 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했을 때의 계획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나의 다스림을, 나의 나라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세워줘 였잖아요.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류를 통해서 갖는 것,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His story, 인류의 역사의 중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새 피조물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언제나 세계 모든, 아니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 아니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은 그에게 순종하는, 그와 연합되어 있는 그의 백성을 통해서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만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내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 나라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온 민족이 복음을 받고 있잖아요. 온 민족이 지금 이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나라, 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백성, 나와 완전히 하나 된, 내가 그들 안에 거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나는 온 땅 가운데 나의 통치와 도미니언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계획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하신 그 계획이 이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가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대체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분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인데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나가리고 교회로 대체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위험하게 생각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언약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된 민족이라는 것을 버려버리면 복음이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 또 여러 가지 더 보면서 보겠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영광스럽게 계시하고 있는 교회는 철저하게 아까 6절에서도 봤잖아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어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공동체로 창조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요,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근데 지금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 온전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심으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구원받았어 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나 어차피 천국 가는데 야 교회 정말 저 세상이랑 똑같고 목사들은 맨날 스캔들 일어나고 집사님들이랑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교회 가서 부대 끼고 아우 싫어 난 그냥 가난한 성도 할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래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서 보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이 비밀을 계시받아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에베소의 편지에 쓰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비밀이 뭐라는 겁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교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 이스라엘만 떼서 하나의 유대인 공동체도 아니고 이방인들만 딱대로 떼서 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새로운 공동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주님의 비밀의 경륜을 각종 지혜를 알리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교회가 빠져서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계시해 놓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은요 가장 온전한 복음을 드러내는 길인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복음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방법 중에 하나, 어쩌면 가장 위대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그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여전히 갱신되어야 합니다. 코람데오 교회도 여전히 갱신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교회가 여전히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고쳐야 될 점들이 많고 개혁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 교회의 계획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아마 천사들이 하나님께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굳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려 하십니까?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을 거야. 미카엘아, 가브리엘아, 조금만 기다려. 너가 저 미천해 보이는 정말 말 안 듣는 맨날 나에게 거절하고 나를 거부하는 것 같은 저 오합지졸 같은 교회를 통해서 네가 배우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미카엘. 이게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내 계획이야. 교회를 보고 가서 배워. 교회에게 가서 물어봐 라고 지금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 더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거 하나만 보고 좀 가기 원합니다. 왜 교회가 복음의 중심에 있는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7절의 고백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8절을 보세요. 근데 이는 바로 은혜를 통하여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그 목적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목적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너희들에게 넘치게 하시기 위함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서 이제 9절에 그 지혜와 총명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이제 그럼 그 지혜와 총명의 목적을 말하고 있죠. 너희들을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너희들에게 넘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목적은 바로 이거야. 뭡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1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1장, 2장, 3장을 교회에 대해서 개정하고 있는데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였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때가 온전하여서 충만해진 때의 계획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교회가 새롭게 새 창조가 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바로 이 교회를 보여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있고 두 번째로 복음의 중심에 있다면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쉬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놓으신 교회의 모습에 못 미치는 것 그 뭐 많겠죠. 형식적인 예배, 사랑 없는 공동체, 불쌍한 자를 돕지 않는 교회, 분열되어 있는 교회, 영적 파워가 없는 교회, 초자연적 역사가 없는 교회, 이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의 모습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토록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 놓으시고 가지고 계시고 내가 이것이 정말 이것을 이따 가운데 이제 드러내야지라고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교회였다면 우리의 존재의 중심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벼운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한나만 보더라도 바울이 정말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고 예수 안에서 드디어 계시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계획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시되어진다라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교회의 미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계시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